한주 동안 또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주말부터 무척 더웠습니다. 오늘까지 덥다 그러는데 오늘 하루만 잘 버티시면 내일부터 정상 기온으로 내려가서 가을의 운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송이 몇 곡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6곡이에요. 9월, 10월 찬양은 모금 찬양은 올려내지 않고 나머지 5 찬송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찬송이 없다면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떨까요? 우리 집에서 흥얼거리는 소리라든지 노래소리 이런 소리가 가정이라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없다면 우리 인생 자체는 굉장히 몸이 건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적법한 음악가들이 만들어놓고 작곡가들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정식 곡을 갖고 노래하지만 옛날에 작곡가가 없고 음악가, 전문 음악가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때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사실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이 찬양이란 거, 음악이란 것은 인생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래로부터 창조 이래로부터 인간의 삶과 함께했습니다. 노래와 찬양과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노래하는 존재, 음악하는 존재로 애초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찬양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디죠? 시편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찬양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태어 찬양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찬양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디 시편뿐입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성경책에 많이 수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는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면서 찬양의 도전, 찬양의 꿈과 찬양의 계획을 우리 신앙 여정, 삶의 여정 중에서 다시 한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이 찬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 여러분 시프리에서 암송하기 좋아요. 찬양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손을 쭉 내린다. 이거를 지역하면 손을 내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요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손을 우리가 높이 듭니다. 두 손을 펴니다. 왜 높이 들고 왜 높이 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산재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두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의미의 찬양입니다. 좁은 의미의 찬양의 뜻도 있어요. 좁은 의미의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연주, 음악 이것을 총칭해서 찬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노래로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울퍼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이라 말할 때는 노래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와 음성으로 주님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거는 노래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악기와 도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그분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에는요 노래가 포함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6곡의 찬양 노래가 있어요. 이것을 새 노래 혹은 하늘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찬양은 이 노래로 부르는 이 노래 곡목들을 위시해서 춤도 찬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별히 보혈을 찬송 부를 때는 힘있게 박수를 치는데 이 박수도 하나님을 찬양이에요. 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악기, 방언, 외침 등으로 그를 경배하는 모든 것을 중심해서 찬양이라 말합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당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당신 앞에 찬송과 경배를 부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깊게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별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6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역사 속에서 목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 시에서 드리는 거예요. 또 다윗은 거룩하게 하시고 높으신 그분 이름에 대해서, 그분과 그분 이름에 대해서 찬송을 거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거룩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비하면 우리는 더럽고 미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움츠러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찬송을 드려야겠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 거룩함을 본받고 나도 거룩해지기를 했다. 그러한 믿음과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되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을 찬양하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대대로 전파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거를 찬양하면서 대대로 전파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나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처럼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시행착오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고 늘 하나님은 충성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 인류를 구원하신 사역, 만인을 물리치신 사역, 이 세상의 병자를 고치시고 위대한 일을 통해서 자연과 역사를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서로 박수를 치고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갔어요. 학교에 나가서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없는데 조그만 일을 하면 부모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자녀이고 큰일을 한 박수가 제를 보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가지고 서로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왜 우리가 찬양과 가치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하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기어오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약속을 생각하면 힘이 솟아오르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 미약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축복된 삶, 가장 은혜로운 삶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를 우리 소유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이게 약속음이 이 세상에서는 공수표로 닿을 때 공중으로 날아가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아, 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달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찬양해달라고 우리에게 강청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청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펴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여러분 왕과 주인은요 강청할 이유가 없어요.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강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애걸하시는 게 아니라 명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뉘우라신 것을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면요 거기 도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찬양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목사와 산호세 동상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강청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 없이도, 우리의 찬양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행위한 노력 없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된다고 주님의 일을 돕는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될까요? 예전에 제 딸아이가요 3살 때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터닝게를 갖고 와서 청소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게 도움이 돼요? 방해. 그런데 돕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아빠를 도와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절대적으로 필요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찬양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이 필요함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찬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시편 150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은 뭘 말합니까? 생명이 있으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청형입니까 아니면 명령형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숨을 쉬고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누군가 삶을 함께 도모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의 사역의 행동과 의지를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찬양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다.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이 없다면요 인간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요? 우리에게 음악이 없다면,
노래가 없다면, 악기가 없다면요, 인생 자체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를 아세요. 우리의 삶의 정황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기를 만드셨어요. 노래를 만드시고 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윤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신 줄이 많이 찬양을 선물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온 몸과 마음과 악기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인간의 거룩한 의미요 화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입술의 제사, 우리 입술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제단 위에 불로 살아서 바쳤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제사를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찬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입술의 제사예요. 우리 입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찬양을 들어서 입술을 제사로 하나 제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입술의 제물이 바로 찬양이라 말이죠. 찬양 부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제물을요 기쁨 가운데 금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상급과 은혜를 듬뿍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옷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제사이며 믿음의 옷입니다. 찬양에는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성경적이에요. 첫째 기능은 만남의 기능입니다. 만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살듯이 그 찬양을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만 만나게 아니라 우리 상호간에도 만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국 사람도 표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독서하라. 혼자 있을 때는 둘이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르라. 셋이 있을 때는 세 명 이상 있을 때는 운동을 하라. 얼마나 건전한 표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런 표를 줬는데요. 저는 이 표가 굉장히 성경적이라 생각돼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라. 그죠? 둘이 있을 때는 찬양하라. 셋이 있을 때는 모여서 전도하라. 쓸데없는 세상적 때문에 싸우고 논쟁하지 말고 그런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표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만남의 기능이에요. 우리 서로 만나요. 관계가 서먹서먹했는데 찬양을 통해서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노래가 얼마나 좋은 소통의 도구입니까? 만남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높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높인다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자가 주님이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조금 일을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을 할 수 있고 박수가 치를 보낼 수 있지만 높임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찬양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구나. 나를 높이는구나. 이러한 기능이 찬양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 기능이에요. 세 번째 기능은 교훈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고결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게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변화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찬양 가운데 영적으로 압도가 돼갖고
그 찬양 가운데 인생이 변하고 주의 입군이 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에는요 만남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도 상원의 만남입니다. 찬양에는 높임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됩니다. 찬양에는 변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찬양 부르고 새 노래 부르고 천국 노래 부를 때 우리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등하시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들을 설명드립니다. 첫째로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 이러면 죄가 없다면 인생이 행복해요. 문제는 죄예요. 목사와 성도가 싸우는데 이게 보이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사람이 싸우고 죄가 있으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죄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처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처결할 때 그 죄의 원인이 있어요. 죄를 심어주는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오늘날 죄가 갑자기 발생합니까? 죄가 갑자기 자기 의지가 있어갖고 그렇게 실행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죄를 배후에서 발생시키고 조정하고 다스리는 게 있어요. 그게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밑에는요 쫄따구들이 있어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귀신들은요 복수 형태로 나와 있어요. 마귀는 단수입니다. 이놈 참 나쁜 놈입니다. 원수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와 악령들 귀신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사람의 영과 사람의 삶에 침투해서 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조장하고 창조하는 귀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악한 영이 언제 도망가느냐? 찬양을 부를 때 도망간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귀 대적이 어신하지 못합니다만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사울왕이 왕이 됐는데 갑자기 공고해지고 고민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번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전까지는 성령으로 사울왕이 가득했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악신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악신.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귀신이 사울왕 안에 들어오니까요. 뭐 왕으로서의 정사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악한 일, 나쁜 일만 획책하게 되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신하들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금을 잘 하는데 음악을 잘 하는데 저 사람을 모셔다가 저 사람을 데려다가 왕의 앞에 서게 해서 손으로 수금을 타게 하시면 왕의 악한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신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이 말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자기 앞에 서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왔어요. 사울왕이 그때 악한 영 악신을 해서 번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악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악신이. 여러분 사울 그 다윗이 수금을 손으로 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양을 가지고 사울왕을 달래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왕은 깨끗이 났고 악신이 그에게 떠났다. 성경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요. 악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갈 때 성령의 임재가 사라짐으로 내 영혼이 공부할 때 그때 찬양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찬양할 때 슬픔과 근심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 슬픈 일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는 별거 다닌 일인데 스스로는 그 일을 크게 뻥치게 하고 큰일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는 주여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기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근심과 대척되는 지점에 뭐가 있냐면 찬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을 의해 의하면은 근심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 근심과 슬픔이 대신해서 찬양의 옷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심이 찬양의 옷으로 입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양은요 근심을 대체하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원치 않은 외적인 상황이라든지 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의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남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나한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요 어떠한 작은 일조차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늘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잘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영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죠.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도 그거 치유돼야지만 삶의 고시를 할 수 있을 때 그러기가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찬양하면요 슬픔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결이잖아요. 해도 해도 그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단순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세요.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근심을 찬양의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요 찬양의 옷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 근심이 크면 그럴수록 그때가 이거 지혜 있는 자의 생각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슬픔과 근심을 인한 마음의 상처는요 찬양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 부르면요 소소한 일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다 왕 가운데 굉장히 선한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에 지난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한테 네 나라가 연합해갖고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을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나라가 갖고 있는 병력으로는 중과부족입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이해하면요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때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그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해가 하셨냐면 적군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면 나라는 승리하겠다는 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요 굉장히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산다거나 혹은 그 용병을 도입해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화력이 좋아야 됩니다. 군사전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 병사들의 용기,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세상적인 군사정범을 싹 무시하시고 뭐라고 명하셨냐면 찬양대 만들어서 찬양하며 전쟁이 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전쟁법이 있어요? 노래하면 이깁니까? 여러분 정말로 노래하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찬양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때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요. 여호사밧은 아주 부랴부랴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성가대를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군들끼리요 길들끼리 칼로 찔고 자동지단이 있다게 됩니다. 칼 한번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때 노래하던 찬양대들입니다. 찬양대들이 불렀던 짧은 소절의 합창이 아주 짧은 소절이에요. 저들은 뭐라고 찬양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만 찬양으로 찬양가성을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영국의 여객선 가운데 스탈라브라는 여객선이 있어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밤에 항해하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에는 구명보트가 있어요. 그런데 구명보트를 타긴 탔어요. 난파되는 배에서 내려서 구명보트에 탔는데 너무나 거센 파도로 인해서 구명보트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가 딱 하나가 남았어요. 거기에 12명의 여인들만 타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들을 태웠는데 12명의 여인들만 그 구명보트에 탔는데 바로 구명보트는 거센 파도에 바다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 구명보트는 노가 없죠. 노를 전도사를 그런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트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당시에 유명한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가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승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징표로 이 시간부터 찬양을 하십시다. 이 믿음이 좋은 그 가수가 찬양을 유도했어요. 찬양을 유도하면서 선창하면서 찬양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공포의 밤이 지속이 됐어요. 밤새도록 익히면 12명의 여인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밝았는데 굉장히 안개가 자욱해서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순양함이 생존자를 찾아서 이제 구조대원에 나섰어요. 나섰는데 앞길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개 때문에 지척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 구조선항함도 구조함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끊임없이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그 소리의 근원지를 구조대원들이 찾아갔단 말이죠. 찾아가 보니까 그때까지 여인들이 구명보트 위에서 열심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찬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이란 것은요 삶의 위기시에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인생 여정이 잘 진행될 때는요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어둡고 한치 앞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정수와 본질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안타까움을 당하면서 찬양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양도 기적을 창조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요 악한 영이 떠납니다. 슬픔과 근심이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찬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찬양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변호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범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산호세 동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